하와이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어몽어스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온더캣님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과연 임포스터의 승리일지 아니면 크루원들의 승리일지 어떤 결말이 날지 바로 한번 출발해봅시다. 뽀뽀! 자자자, 지난 이야기 연두 크루원이 민트 임포스터에게 시원하게 썰려버렸어요. 아... 이거 지금 크루원들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자. 맵을 한번 살펴보니 뭐야? 이게 사보타진가? 허허! 누른 대로 문이 닫혀버리네? 뭐래? 여기도 다 문 닫아버려. 어? 아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빨강이가 사보타지로 인해 갇혀버렸었죠. 어? 야 이거 어떻게 나 갇혀버렸는디? 빨리 긴급 소집! 비상! 민트가 임포스터예요! 진짜! 이거 안 눌려. 아니 뭐 하는 거야? 멍청아 빨리 뽑아. 아 그리고 그 와중에 지난번에 갑자기 빼꼼 등장해가지고 얘가 임포스터인 줄 알았었는데 핑크의 등장입니다. 어? 아 안녕. 내가 미션 하고 있었어. 야 뽑혀 이거 진짜 이제. 야 나와 깨버릴라니까. 야! 아 긴급소집 버튼 누르기 전에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어? 누가 신고했죠? 자 제가 발견했거든요? 임포스터는 사랑입니다. 어? 경크요. 야 경찰클이 떴다. 호로가 임포스터라고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임포스터이겠네 이러면. 자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파랑이가 분홍 그냥 귀에서 찌르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예. 아 뭐 야마 뭔 소리 하는 거야? 빨강이 찔렀어요. 그거를 제가 보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임포스터야 어디서 구라를 쳐? 뭔 소리야? 와 너 진짜 얼굴 색깔 하나도 안 변하고 거짓말하네? 어? 자 진정하세요. 임포스터는 민트야. 아, 내가 걸리다니. 자 일단 현재 상황 민트 임포스터가 한 명 잡혀서요. 임포스터 1 그리고 크루원 3 3대 1입니다 뭐야? 아 보자 이거 난리 났어. 아 답답해 진짜. 나 임포스터 아니라고요. 야 이거 안되겠다. 얘 3명밖에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뭉쳐다녀. 자 지금 이제 관리실 지도에 다 같이 모였거든요. 각자 미션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데이터 좀 신호 확인. 여전히 안 되네.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일단 빨강이는 열심히 미션을 하고 있고. 어? 야 큰일 났다. 원자로 유해 미션 떴어. 아, 대 다 같이 가. 빨리. 전기실?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오합지졸들이야 이거? 아 이거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난리났어. 시끄럽고 빨리 미션이나 했마. 왜 안 돼 이거? 야 터진다 터져 뭐해? 어? 자 이제 몇 명이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뭉쳐 다닙니다. 서로가
타이밍에 맞춰서 사보타지를 걸었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휴, 잠깐만, 초록이 혼자 무기고에 남아버렸는데요? 저기요! 야, 얘들아! 괜찮냐? 와, 일단은 세 명이 갇혀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대참사다. 크루원 두 명에 임포스터 하나. 이렇게 되면 무조건 한 명은 죽게 된다. 이미 경크된 상황이었잖아. 이 안에 임포스터가 있어. 빨강이랑 파랑 중 둘 중 하나가 임포스터야. 이미 하양이의 죽음을 직감한 초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하양아. 시체 발견. 와, 이번엔 진짜 확실한 경크예요. 무조건 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임포스터 잘못 고르는 순간 무조건 임포스터의 승리입니다. 자자자자. 야, 님들 잘 봐요. 제 완벽한 알리바이, 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딱 지켜봐요. 자자자. 자자자. 아까 우리 또 핑크가 죽은 상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사보타지가 풀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파랑이가 분홍이를 그냥 뚝딱 해치워 버린 모습을 내가 제 두 눈으로 바로 그냥 현장을 캐치한 겁니다. 예,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구라를 쳐. 응? 야야, 파랑아, 너는 할 말 없냐? 응? 오, 우리 또 임포스터 파랑군 입장하십니다. 나와, 나와. 이거는 내가 임포스터일 수가 없어. 잘 봐. 내가 그 반대편 무기고에서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빨강 저 자식이 그냥 칼 들고 나 반기는 모습을 그대로 발견해버렸다고. 어? 저 뻔뻔한 포즈 봐봐. 어? 어우, 역겨워 죽겠어 진짜. 아, 네, 다음 임포스터의 소설 잘 봤습니다. 네, 수고요. 어, 나 임포스터 아니라고. 아까 생각해보면 파랑이가 다들 미션하고 있을 때 혼자서 안절부절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원자로에서도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 이건 아, 그러지 말자. 우리 좋았잖아. 영원한 베스트 프렌드 아니었니? 함께 웃고 떠들고 즐기고. 아, 파랑은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처음 메인 화면에서 민트랑 그 빨강이가 딱 임포스터 포스 그대로 딱 나왔었는데, 반전 없이 역시 민트랑 빨강이가 임포스터였네요. 대놓고 팬티쇼라뇨. 그러면은 이 모든 게 연기였던 거야? 어? 어? 내 완벽한 연기? 저가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숨었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해서 임포스터의 승리입니다. 와, 반전은 없었네. 그리고 나서 모두를 죽이고 혼자 우주선에 남게 된 빨간 임포스터. 가자. 날랐어? 하... 이곳은? 와! 다음 시즌에 계속.